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된다고 이전에 알려드렸죠. 공식 자료로 만나보시죠. 공식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아, 더뉴 카니발이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는 내용이고요. 하이라이트 먼저 보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공개된 실내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카니발 상품성 개선 모델이 8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하는데 이 시간은 9시입니다. 정제된 세련미와 강인한 우아함이 더해진 외장과 입체적인 디자인을 제공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총 3가지의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가격이죠. 미리 알려드리면 약 한 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500만원 이상 인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300만원 정도라서 아마 체감은 오히려 덜 되는 느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네 번째 놔뒀는데요. 쇼곱쇼바 개선으로 승차감을 향상시켰고요. 흡차음재를 보강해서 2열, 특히 3열, 패밀리 차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승차감을 개선했다는 내용을 네 번째 넣습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기능인 CCNC 기능, 기아 디지털 키2 등 신규 첨단 사양을 추가했다는 내용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하이리무진의 가격 역시 공개가 되었고요. 사전 계약 역시 시작이 됩니다. 내일 9시입니다. 그럼 새롭게 공개된 디자인부터 보시죠. 리마인드 차원에서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카니발의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일체형처럼 보이지만 중간이 완전히 분리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송풍구의 디자인, 공조기의 디자인, 그리고 중앙에는 비상 버튼이 사용되었죠. 과연 이 디자인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뭔가 심플한 느낌이고요. 모든 것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 부분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다르지 않은 부분은 바로 핸들의 디자인입니다. 기존 카니발에서도 새로운 기아의 로고를 볼 수 있었고요. 스티어링 휠의 기능들은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여줄 부분은 바로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죠. 디자인은 기아의 EV9에서 본 것처럼 정말 최첨단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현대 차량보다도 개인적으로는 기아의 차량의 UI, UX가 좀 더 최적화된 것 같고요. 괜찮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상 버튼이 위로 올라왔네요. 기존에는 요 위치에 있었어요.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송풍구와 송풍구 중앙 쪽으로 올라오면서 운전하다가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이건 뭐 칭찬해 줘야겠죠. 그리고 공조기 쪽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통합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서 공조기와 미디어 쪽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은 이쪽에 제공되고요. 한층 깔끔해졌다는 점이고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작동할 때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건 사용자에 따라서 또는 소비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들의 디자인은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디자인도 변경되었네요. 공조기 바로 아래쪽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뭐 충전 기능들이 이쪽에서 제공됩니다. 기존보다 좀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제공된다는 점도 좋은 것 같고요. 두 개의 대용량 컵홀더 그리고 드라이브 버튼은 이쪽에서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 정도가 실내에 달라진 점인데요. 별로 안 달라졌잖아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랬던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제법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 앰비언트도 바뀌었네요. 앰비언트 디자인이 점선 마치 뭐 파라메트릭 픽셀처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었고요. 기존에는 원형 타입 앰비언트 디자인이 제공되었고요. 그리고 플로팅 타입 앰비언트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사실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이 앰비언트 기능이 제공된다는 점도 감성적인 실내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좋아진 점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럼 정말 중요한 가격 바로 볼게요. 먼저 시작 가격은 3,47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가솔린 디젤 1.6 하이브리드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요. 평균적으로 환산해보니 대략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체감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뭐 낮으신 분들이 있고 아,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야 이런 체감들은 다를 수 있는데
워낙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이 정도라면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이 구입했던 차량이 3.5 가솔린이고요. 9인승 차량이었습니다. 이거부터 비교해 볼게요. 3.5 가솔린 프레스티지의 기존 가격은 3,180만원에서 새로운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은 3,470만원입니다. 약 그냥 뭐 정확하진 않지만 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중간 트림 노블레스는 기존에 3,615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변경되었고요. 고급 트림 시그니처의 경우 4,010만원에서 4,245만원입니다. 이건 예상보다는 가격 인상폭이 좀 덜하죠. 두 번째로 많이 구입했던 차량이 바로 9인승 디젤 차량이었어요. 디젤 차량의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는 기존의 3,300만원에서 3,665만원, 요건 인상폭이 좀 있죠. 그리고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는 3,735만원에서 4,10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급 트림 시그니처는 기존의 4,130만원에서 4,4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둥둥둥둥둥둥. 어쩌면 새로운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할 차량은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하이브리드 가격을 알려드리면 기본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는 3,925만원으로 4,000만원을 넘지 않았고요. 노블레스는 4,365만원입니다. 시그니처는 4,700만원입니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결론적으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고급 트림의 가격은 4,700만원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필요한 옵션들을 더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예상했던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가격들은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인승 같은 경우 7인승 3.5 가솔린 노블레스는 4,169만원, 시그니처 4,525만원, 2.2 디젤 노블레스는 4,362만원, 시그니처 4,718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노블레스는 4,619만원입니다. 지금 7인승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장 고급인 7인승 시그니처는 4,975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개와 함께 많은 찬사를 받았던 바로 디자인이 그래비티였는데요. 그래비티는 9인승 기준으로는 160만원을 추가하면 되고요. 7인승 기준은 130만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디자인 옵션이라면 취향에 맞는다면 뭐 무조건 추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이리무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하이리무진의 9인승 가격은 시그니처 6,490만원, 2.2 디젤 시그니처는 6,685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역시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노블레스 6,250만원, 시그니처 6,945만원입니다. 하이리무진에서 7인승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7인승 3.5 가솔린 시그니처는 6,820만원이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7,270만원입니다. 가격이 많이 높아지죠. 그리고 4인승 3.5 가솔린은 이제 가장 비싼 카니발 버전이 4인승이잖아요. 시그니처는 9,200만원으로 기존보다 좀 더 높아졌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무려 9,650만원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워졌네요. 이 많은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승차감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기아는 더뉴 카니발의 승차감과 정숙성을 개선했다는 내용이고요. 탑승객 모두에게 1열, 2열, 3열을 제공하는 카니발에서 프리미엄의 가치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뭐가 개선되었나?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쇼곱쇼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선되었다는 건 기존의 쇼곱쇼버의 어떤 뭐 감쇠력 같은 걸 조절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쇼곱쇼버, 즉 부품이 변경되었는지 이 부분은 하체 영상을 통해서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쇼곱쇼버와 함께 스프링 레이트도 변경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유는 스프링의 경우 2열 쪽에서 승차감을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본적으로 과속 방지 턱 등 둔턱 통과 시 후석 탑승객의 멀미감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승차감 항상 종합예술이라고 알려드리고 있고 승차감에서 정숙성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흡착제를 봉화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누구나 느낄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출시 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라이드, 이 핸들링,
EEH 세 가지 기술 통해서 승차감과 주행 성능이 향상된다고 알려드렸죠. 먼저 이 라이드는요, 과속 방지턱을 여러 번 통과하게 되며 차량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즉 상하의 진동을 모터를 통해서 줄여주는 기능이 바로 이 라이드 기술입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핸들링은 내가 곡선로 또는 코너링을 할 때 스티어링을 돌리기 때문에 이미 차량을 알고 있어요. 운전자의 의지를 알게 되고요. 이 어떤 구동 모터를 통해서 가감속을 제어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 속도를 줄이고요. 빠져나올 때는 바퀴에 토크를 줘서 속도를 늘리게 되죠. 따라서 미끈한 조향이 가능하게 되는 기술이 바로 이 핸들링 기술이고요. 그리고 EEHA 기술은 안전 기술입니다. 회피 기능을 통해서 차체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이 세 가지 기술과 함께 이걸 통해서 승차감과 주행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연비 부분은 14km로 최종 확인이 되었고요. 친환경 인증 자체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목맬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이브리드의 세금 혜택이 약 한 143만원 정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 외에 늘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비는 계속 향상이 되고요. 승차감 개선되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주차장이나 터널 등을 지날 때 감면 혜택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늘상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친환경 혜택 때문에 너무 목매 있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분께 궁금한 부분만 제가 핵심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기아 전시장에 직접 가세요. 여러분의 궁금증 실차를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팅으로 알려주시고 야 나 이거 보고 싶어 채널의 머슴인 제가 열심히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라이브를 포함한 승차한 부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